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은 애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이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중독증이 오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깊이 접촉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 두들기고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꼴등하는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꼴등하는데도 계속 그런 애들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꼴등하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최고라고 공부 못하면 어쩌냐고 어떠냐고 황 신부님 얘기했는데 벽돌만 싸도 치과 의사보다 잘 살 수 벽돌만 잘 싸도 돌만 잘 싸도 조경만 잘해도 용접만 잘해도 목공만 잘해도 망치질만 잘해도 할 수 있어. 망치질하는데 무슨 미분 적분 뭐 루트가 뭐가 필요해. 망치질하는데 그냥 망치질 계속하면은 그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나가 죽어라. 응? 그렇게 공부할 바에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공부시키는데 너 이것밖에 못했냐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 애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영혼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시죠? 네.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내 손으로 안 하잖아. 아니 주부가 밥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제 오후부터 쭉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잖아. 얼마나 행복해 주부가. 그리고 경치가 아름답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보너스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근데 우리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건 뭔가 어저께 성금요일도 지냈지만은 뭔가 미안한 것 같아.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미안한 것 같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매를 맞고 그랬는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면은 예수님한테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남편한테 나도 맞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수록 누가 행복하냐면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남이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이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는 안 행복해. 그냥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전까진 불행하다가 효도하면 행복해. 남편이 잘해줄 때까진 절대 내가 행복하면 안 돼. 남편이 잘해줄 때 그때서 난 반짝반짝 웃고 행복해야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 아들이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잘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아?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돼? 자식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 돼? 남편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 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신자들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난 행복하려고 마음 안 먹어. 그리고 교우들이 나한테 잘해줄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난 본당 신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신부님 챙겨주는 교우들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 15년 동안 본당 신부를 안 하는데 내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냥 누가 먹으면 돼?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에는 거지근성을 버려야 돼요.
행복에는 거.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거지 근성이 생겨.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절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주머니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써야 돼요. 하여튼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세요. 신부님 말대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썼는데 그때 돈 떨어지고 돈 생기는 것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비법을 알려줬잖아. 그때는 집에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대한민국의 70대 할머니들은 주머니에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 있는데도 이게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냥 70살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70대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멕시코 과달루페도 갔다 오고 뭐 내가 또 잠비아 뭐 한 달 피정하는데 거기도 갔다 오고 평창도 갔다 오고 내가 보기엔 그래도 10년 동안 바쁠 거야. 그 80살에 돈 다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70살서부터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이렇게 내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강의 준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그 늙은 이들이 많이 와 있었어. 늙은 이들이. 사실은. 근데 오늘 보니까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이게 안 웃고 뭐가 불만에 꽉 차 있어갖고 입이 나와 있으면 그 늙은 거야. 그 늙은 거야. 근데 어제 뭐 사무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방배정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막 그냥 막 입이 이만큼들 나와 있어.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다 웃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늙은이가 없는 거죠. 어저께 늙은이 천지였는데 오늘은 늙은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기분이 좋으면요. 늙었다라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막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되지 않는 고집 부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시하냐고 그거 늙은 거예요. 나이가 뭐가 이렇게 대수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이 먹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이인데 뭐 나이 많은 게 뭐 이렇게 대수야.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나이인데. 그런데 나이값을 해야지. 나이값을. 70살이면 70살의 나이값이 있고 80살이면 80살의 나이값이 있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그냥 배 내놓고 그냥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무시하냐고 그러고. 근데 오늘 보니까 늙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보니까 늙은 사람이 없어서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3만 달러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면은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 중에 오늘은 교육 현실. 우리가 뭔가 이제까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대한민국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분들도 곧 망할 것 같은 느낌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예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국민들도 내가 보기엔 정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니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었고 7년 2개월 연속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망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누군가가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됐어. 실업자는 흘러넘쳐요. 뭐 20대 실업자, 30대 실업자, 오늘 아침에 또 자료를 보니까 40대 실업자가 사상 최악이라고.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굶어 죽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다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우리 큰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4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또 이 농장, 우리 여기 평창에 농장 운영하는 내가 교우들 아는 분들 많은데요. 가보면은요, 주인만 한국 사람이에요.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데 다 누구냐면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은 적어도 한두 명은 외국인 애들이야. 한두 명은. 식당에 가보면은. 뭐 집에 가사 도우미도 외국인 사람들 많고. 아,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야. 200만 명. 그 외국인들이 돈 다 벌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거의 200만 명의 1년에 10%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1년에 20만 명씩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 1년에 한 50만 명 되는데 30만 명, 25만 명 취직되고 20만 명 취직 안 된다는 걸 보면은 한 2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 나이 먹은 사람들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느냐? 안 쓰죠. 최소한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보내? 다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의 인구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0만 명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갖고 쓰면은 우리나라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3만 달러가 넘고 5천만 명이 넘는데 아니 일자리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20대, 30대, 40대가 돈을 안 벌으니까 물건을 안 사잖아요. 물건을 안 사니까 도소매업이 다 망하고 제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술도 먹고 옷도 사고 뭐 물건도 사야지 뺑글뺑글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그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얼마를 버느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얼마 정도 받느냐? 대개 300만 원 선에서 돈을 받아요. 대개 300만 원 선에서 월급, 물론 뭐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한 180, 뭐 190 정도 받지만 우리 형님 같은 공장 같은 데는 300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우리나라 애들은 사무직밖에 없고 현장에는 없는 거야, 현장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그럼 그 애들은 대학 졸업해갖고 뭐 하느냐? 대학 졸업해갖고 취직 안 되면은 아르바이트나 몇 시간짜리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조현병에 걸려갖고 그냥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200만 명의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다 내주고 대한민국을 지옥 조선이라고 그런 이게 또 유식한 말로 지옥 조선이라고 안 그러고 영어로 또 헬 조선이라고 헬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 헬 조선이라고 그러고 금수저 흙수저 나누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웃긴 일이에요. 금수저 흙수저가 어디 있어? 열심히 일해 갖고 돈 벌어 갖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금수저지. 뭐 아버지가 뭐 장관이고 아버지가 기업이고 아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업인 경우가 어딨어. 이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농사짓고 뭐 상업하고 이런 거 기술자를 우습게 보는 게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호주는 그 한 주택단지에 치과의사랑 조족 벽돌 쌓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왜 같이 사느냐면은 월급이 같아. 또 어떤 경우는 벽돌 쌓는 사람이 치과의사보다 더 번대.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 거야. 같은 아파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내가 요즘 우리 생태마을 조경을 싹 다시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오시면 행복하라고. 우리 조경하는 우리 교우예요. 최 회장님이라고 저하고 한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들 둘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해요. 그 친구도 하루 일당이 20만 원, 25만 원이에요. 또 자기네들이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은 한 달에 못 벌어도 한 7, 800 벌어요. 한 달에. 돌만 싸도,
돌만, 물론 이제 돌도 쌓고, 소나무 전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만 있으면요, 그 정도 벌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기술이 생겨? 20대부터 열심히 해야지 기술이 쌓이는 거지. 30살, 40살, 50살 돼야지 정말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대학 졸업해갖고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흙수저라고 그러면서 일반 중소기업에도 취직을 안 하고 공장에도 취직을 안 하고 이 기술적인 데 취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정부가 잘못됐느니 무슨 뭐 세 정치가 잘못된 내가 보기에는 가정이 잘못됐어요. 가정이. 대한민국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그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을 해야 되고 인류대학을 가야 한다는 병이에요.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공부 잘하는 게 뭐가 대수야? 잘 외우겠지.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건 잘 외워갖고 답 잘 맞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공부 잘하면 아이고 훌륭하다 그러고 공부 못하면 너 같은 게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고 그러고. 이게 내가 보기엔 가장 깊은 병이에요. 자식을 하나 둘밖에 낳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식이 머리가 나빠도 공부에 취미가 없어도 부모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들여가면서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인류대학 들여보내는 일에 부모 20대, 30대, 40대들이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거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자식 서울대학 집어넣는데 다 쓰는 거야. 초등학교 때까지는 웬만하면 따라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되는 애는 아무리 돈을 쏟아넣어도 안 돼요. 안 되는 애는. 그러면은 누가 포기해야 되냐면 부모가 포기해야 돼.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공부, 너는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죠. 사람은요, 몸으로 살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으로 살 사람은 90%가 몸으로 살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10%만 머리로 살 사람이야. 신문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한 반에 한 6, 70명 됐을 때 내가 기준을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은 머리로 사려고 11등부터는 몸으로 살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내 친구 중에 선생님이 있는데 한 반에 30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고 반에서 5등 안에 들면은 머리로 살래고 6등부터는 몸으로 살래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학원 보내지 말아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말고 마음껏 뛰어 놀게 해줘야 돼. 누구하고? 엄마하고, 엄마하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못 따라가면은 인류대학에 점점 멀어지면은 인류대학에 점점 멀어지면서 부모 자식지간도 점점 멀어지는 거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점점 원수의 관계가 돼.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부모하고 사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고 이 부모들이 내가 보기엔 문제예요. 그럼 인류대학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느냐? 상위 3%에서 5%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서울대학, 연고대 가는 거는 3명 내지 4명만 들어가.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태어나서부터 2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방학도 포기하고 오로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3%에서 5% 되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거 다 이해하면서 소화가 돼. 근데 나머지 95%는 이해 안 되는 게, 그래서 수포자, 뭐 영포자, 그 수포자가 무슨 뜻이냐면 수학 포기자야. 수학을 포기한.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면은 얘는 인류대학 못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걸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애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 병이야. 어렸을 때 실컷 뛰어놀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한 아이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살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 안 받고 괜찮다고 나가서 뛰어놀으라고 해갖고 시컷 뛰어노는 애들은요 커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근데 우리 여기 박 신부님,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소장 신부님이 요즘 상담하러 엄청나게 많이 와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지금 상담받아야 될 사람 한 60%는 상담받아야 될 거야. 지금 마음 안에,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그 젊은 20대, 30대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은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중독증이 오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깊이 접촉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 두들기고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꼴등하는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고 꼴등하는데도 계속 그런 애들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꼴등하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최고라고 공부 못하면 어떠냐고, 황 신부님 얘기했는데 벽돌만 쌓아도 치과의사보다 잘 살 수, 벽돌만 잘 쌓아도, 돌만 잘 쌓아도, 조경만 잘해도, 용접만 잘해도, 목공만 잘해도, 망치질만 잘해도 할 수 있어. 망치질 하는데 무슨 미분, 적분, 뭐 루트가 뭐가 필요해. 망치질하는데 그냥 망치질 계속하면은 그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나가 죽어라. 응? 그렇게 공부할 바에야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공부시키는데 너 이것밖에 못하냐.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 애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영혼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10만 달러 국민소득 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돈은 누가 다 갖고 갈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형님 집에서 지금 한 10년째 일하는 베트남 직원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번대거든요. 거기에 빌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딩을. 베트남에. 우리 중국 내가 뭐 이제 만나면 물어봐요. 직접 그 중국에 연변에서 온 분들. 보면은 자기 지금 뭐 호텔 하나 사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은 다 어디로 갖고 가냐면은 뭐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이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는 3만 달러는 넘는데 쫄쫄쫄 라면 끓여 먹고 뭐 저기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그러면서 흙수저니 뭐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 그 안인득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현병 환자가 집에다 불 지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5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엄마 딸 뭐 할 거 없이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나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수님이 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떠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길 잃은 양이에요. 길을 잃은 양을 예수님이 왜 찾아 떠나는 줄 아세요? 99마리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잃은 양이 99마리를 죽일 수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은요, 대개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못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뭐가 되느냐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야. 길을 며칠 전에도 뭐 여대생 하나 죽여갖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여갖고 또 자기가 2시간 후에 시신 뭉쳐놓고 찾으러 오기까지 한 그 다 길 잃은 양들이야. 노동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나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하루 종일 돌 쌓고 그러는데 저녁에 씻고 자야지 무슨 여대생 죽이러 돌아다니고 뭐 불 지르고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사회적인 노동적인 가치가 이게 무시당하는 게 내가 보기엔 제일 큰 병 중에 하나예요. 내 자녀가 경쟁과 공부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가는지 먼저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잘 드러나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 정신병 먹어, 약 먹어야 되고, 이 상담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한 천만 명 정도 될 걸로 봐요. 천만 명 정도는 상담받아야 돼요. 그 천만 명은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정말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교육비 쏟아 넣은 돈으로 보험금이나 적금이라도 들어두면 자녀가 청년 실업, 청년 빚에 시달리지 않아요. 내가 애를 딱 낳았어. 그럼 얘한테 쏟아내는 거 나가서 엄마 돈 벌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편 돈 버는 걸로 먹고 살면서 얘 20,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이제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비로 들어갈 게 없어. 그러면 그 2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저금을 해봐. 애 졸업할 때 계산해 보니까 2억 4천 모을 수 있어.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억 4천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원 안 다니고 맨날 뛰어놀았으니까 애는 튼튼할 거고. 엄마 아빠하고 사랑했다면은 얘는 엄마 아빠하고 원수 안 되고 멀지 않고 아주 가까울 거고 2억 4천 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 안 들어가면 대학에 또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한 1억 6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학까지 안 가면은 얘는 4억을 질 수 있어. 4억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 학원 안 보낸 부모들 많아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내가 이야기한 지 28년 되니까.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얘네들을 위한 보험, 적금 보뒀는데 학원 안 보내는 돈으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노는데 누구하고 놀아야 돼? 부모하고 놀아야 돼. 미국은 학교 딱 끝나면은 누구하고 있어야 되냐면 부모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어디 파티를 가잖아요? 그럼 애 데리고 가야 돼, 파티장에. 그리고 애가 자기네들 모임에 가면은 누가 데려다 줘야 되냐면 부모가 데려다 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거의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에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는 경우,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조카들이 정말로 서울대학은 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졸업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내 조카가 6명인데. 근데 얘네들이 내 말대로 우리 형제들이 내 말 잘 들었어. 다 모아서 적금을 벗어. 적금을 벗는데 얘네들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1억이 채 안 되더라고요. 번 듯한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다 차려준 거예요. 그 돈으로, 학원 안 보낸 돈으로 1억을 차려줬는데 얘네들 지금 우리 첫 번째 한 해는 벌써 대학 졸업한 지 한 거의 10년 정도 되는데 얘는 지금 벤츠 타고 다녀요. 벤츠. 얘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하면 저 천안에 무슨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게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인류대학에 못 갔다고 나쁜 놈, 죽일 놈 하는 가정 분위기랑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정말로 너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자라면 돼.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그런 애들은 사업을 해도 잘하더라고. 얘는 분점까지 냈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기일이라 온 이제 조카 이제 손자 손녀들이 다 모였죠.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요즘 그 이제 조카가 그 사업을 하는 애들이 두 명 있는데 니네들 요즘 최저임금이라고 뭐 직원을 줄인다든가 월급을 덜 준다든가 그거 꿈도 꾸지 마. 너 벤츠 타고 다니잖아. 너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 뭐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래.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고 보너스 줄 수 있는 거 보너스 주고 할 수 있는 거 해. 그랬더니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삼촌, 내가 이거를 시작한 지가 한 4년 되는데 그 4년에 시작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있다는 거야. 안 나가고. 그래서 보너스도 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넌 사업 잘 되고 너 얘 저 지방대학 나오네요.
저 지방대학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너 이제 5년 되면은 그 직원한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은 그냥 편의점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 5년 정도 지나면 그 직원한테 제주도 가족 여행권 끊어줘.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너만 잘 살면 안 돼. 그럼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는 4년, 5년 그 같이 창업했을 때 같이 쭉 왔다는 건 그만큼 잘해줬다는 얘기죠. 잘해줬다는 얘기죠. 막 대한항공에 뭐 조모처럼 막 땅콩 막 안 갖고 왔다고 귀싸대기 때리고 무릎 꿇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등병에 최고병에 해갖고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인류대학 나오지 않아도 성실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 돈도 차근히 벌게 되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생을 거꾸로 살아. 아이 때 행복하게 살아야 어른이 돼서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이 때 공부하느냐고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 11시 애들 그 어제 내가 오늘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다시 유튜브를 보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새벽 1시까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지옥을 사는 애들이 대학에 또 무슨 뭐 스펙 쌓아야 된다고 뭐 영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무슨 자격증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또 대학에 뭐 옛날엔 대학생들이 뭐 배낭 메고 놀러도 많이 갔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행복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27, 8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대기업 들어간 날부터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중에 언젠간 행복하겠지. 내가 지금 참고 내가 열심히 돈 벌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살고 있어. 거꾸로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그래서 내가 조카들을 만나서 항상 조카들한테 너 사업 잘하는 비법 삼촌이 하나 알려줄게. 너 이것만 하면은 너는 떼돈을 벌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얘네들 떼돈을 벌고 있고 그 비법이 삼촌 뭐예요? 딱 손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어라. 웃어라. 그 물건 사갖고 나가는 손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해라. 그러면은 옆 가게 가던 손님도 니네 가게로 온다. 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도 그 우리 이제 누나 아들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데 형 아들도 누나 아들이 그 찾아갖고 해줘갖고 하는데 그 아이도 이번에 또 2호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얘 대학 졸업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애야. 2년밖에 안 된 애가 벌써 2호점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가 어딨어. 인류대학 나오면 행복하고 얘도 걔는 어느 대학 나와? 걔는 저 둘 다 천안에 있는 대학을 나왔네,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부모들은 20년 동안 헛돈 쓰고 허송세월 보내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헛돈이에요, 헛돈. 아니,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애 학원 밤 11시, 12시까지 붙잡아 논다고 걔가 서울대학을 가요.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노는 게 낫지. 근데 엄마 아빠랑 놀면은요 나쁜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학원에서 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학원 보낸다고 다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그 또래 애들이 모이면은요 나쁜 거는요 금방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나갈수록 온갖 나쁜 나는 요즘 그 마약 그거 어떻게 하면 마약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약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또래 애들끼리 뭐 나쁜 짓 하는 애들끼리 모이면은요 한 명이 알면은요 나머진 싹
그러니까 연예인 누구 하나가 마약을 했다? 연예인 전체가 마약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연예인하고 친한 연예인들은 거의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노느냐. 아니 엄마 아빠하고 매일 노는데 엄마 아빠가 너 마약 한번 해볼래? 이러는 엄마 아빠는 없을 거예요. 제가 왜 미국의 그 강 요즘 이제 뭐 내 외부 강의를 안 나가지만은 외부 강의 안 나가니까 또 너무 좋아.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요즘 유튜브가 있잖아. 유튜브 내가 너무 놀래는 건 이제 유튜브 토요 특강 뭐 오늘 토요 특강으로 또 나갈 거예요. 3만 달러의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나가는데 많이 보는 건 20만 명, 30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강의는. 그러니까 30만 명한테 내가 강의하려고 하면 한 성당에 기껏 가봐야 한번 많이 모인다고 그러고 500명 모이는데 그러면은 10성당이라 봤자 5천 명, 100성당이라 봐야 5만 명. 그럼 내가 20만 명이면은 400성당을 다녀야 되는 거야.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딱 한 30분 찍고 유튜브에 딱 올렸는데 20만 명이 보니까 딱 한 번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요즘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뭐 성당에 뭐 강사가 안 오느니 뭐 좀 강의를 듣고 싶고 좀 영적인 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뭐 어디를 가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만 치면 돼. 그냥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만 치면은 여기에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과달루페 성지순례, 그 다음에 내가 농사짓는 이제 조금 있습니다. 농사 오늘 요즘 계속 장가르기 끝나고 이제 모종 내고 있거든요. 밭에 나가고 모종 심는 거 싹 해가고 또 화요일에 싹 다 올릴 거야. 아 세상에 황 신부가 이렇게 뭐 강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농사 장 저런 것도 하고 진짜 생태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가를 그냥 보면 돼. 어쨌든 지금 한국은 헬, 조선,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취직이 잘못되느니 정부 경제가 무너지니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에요. 아니 7년 2개월 연속 무역 흑자에다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데 5천만 명이 그러면은 획획 돌아가야 되는데 왜 획획 돌아가지 않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쓰면 돌아가죠. 근데 그 돈을 벌어갖고 다 어디다 갖다 주냐면 자기 나라로 다 보내.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거야. 여기서 밥만 먹고. 돈은 다 어디로 보내?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일자리를 다 내주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쓰리디라고 그러죠? 이런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 거기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럽고 힘든 일은 안 하고 대기업에서 펜떼 굴리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 20대에 혈기 넘치고 힘 흘러 넘치는 애들이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이 나라가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새끼, 아니, 공장에 나와서 일하면 어때? 아, 내 새끼 바깥에 나가서 못질하면 어때? 돌 싸면 어때? 그런데 그거 하면은 내가 그거 하려고 너 그 돈 쏟아 넣어갖고 그렇게 가르쳤는 줄 아느냐? 이러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가 문제예요. 저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 친구가 내 말을 아주 잘 듣는 친구야. 애가 셋 있는데 셋 다 학원을 안 보냈대.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여갖고 자기는 노후대책연금을 봤대.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노후대책연금을 두 개를 부어갖고 하나는 한 달에 한 120만 원 나오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오는 걸 부어놨대. 끝났대 다. 요새 10년, 15년 부면 그거 다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자기는 65살서부터 기본적으로 170만 원이 나온대. 기본적으로. 그리고 회사 연금이 뭐 한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 나올 수 있도록 다 해놨대.
37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 55살인데 나하고 친구니까 얘는 애들을 봐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제대로 학교를 못 나와도.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물리치료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해갖고 그냥 버는데도 걔네들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거야. 아, 나 65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370만 원 나오는데 뭐 애들이 만약에 굶는데 와서 먹어. 자기는 늙어서도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학원을 안 보낸 돈으로 노후대책 연금을 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병 중에 하나가 애가 대학을 떨어지면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지는 게 접시에 코 박고 죽을 일이야? 등록금이 700만 원이더라고. 뭐 그다음에 얘가 좀 멀리 뭐 가면은 뭐 방세 뭐 책값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치면은요 보통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4년이면은 8000만 원이야. 8000만 원. 그 어쩌고저쩌고 하면 1억. 거기다가 또 엄마 나 저기 뭐야 중간에 뭐 해외 연수 좀 보내줘. 그럼 막 2억 훌쩍 넘어가는 거. 그 2억하고 한 살서부터 20살 때까지 2억하고 얘는 그거를 전부 다 노후대책 연금으로 버둔 거야. 그러니까 돈 자연스럽게 나오고 애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부모도 뭐 처음부터 포기했으니까 패배. 우리 애가 서울대학을 못 들어가고 패배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뭐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미친놈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애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엄마 아빠랑 언제나 식사하고 맛있는 거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병은 지금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책을 잘못하느냐. 부모가 정책을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남들 다 학원 보내는데 내만 안 가면 내만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 학원 가는 애들이 바보 애들이에요. 학원 가는 애들이 학원 보내는 부모가 바보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목을 내갖고 목청을 놓아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조카 여섯 전부 다 저 지방대학 나오는 애들이 공부 못했다고 부모들이 한 번도 혼낸 적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밝고 맑게 자랐던 애들은 커서도 밝고 막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애는 잘해서 스트레스 받고 못하는 애들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인간관계도 못 맺고 형제 우애도 안 좋고 부모 자식도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병은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 우리는 교육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육은 학교가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애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근데 여러분들 교육하고 공부는 다른 거예요. 교육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공부는 수학 영어 잘하는 게 공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애들은 공부는 배워도 교육은 안 배우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무슨 펜션에 모여갖고 20대 애들이 다 같이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뭐 연탄가스 맞고 죽고 이거 다 누가 만드느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남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들을 키운 거예요. 얼마든지 애들을 행복하게 키울. 아, 내가 장가를 가야지 이게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가를 안 가갖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참. 유대인들을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한번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따로 꼭지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요, 애통장에 5만 달러를 넣어준대요. 5천만 원을.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애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주식,
우리처럼 또 무슨 뭐 위험한 주식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5년, 10년 묻어둘 주식을 애하고 상의해서 사둔대. 그래갖고 13살짜리가 5천만 원이 자기 통장에 있고 그 주식에 가 있어.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엄마 아빠하고 꼭 확인을 한대요. 야,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얘는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정치, 경제, 세계 다 그냥 공부되는 거야. 아니 내 주식이 지금 오르고 내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13살짜리 애 통장 안에 5천만 원 있어갖고 들락날락 하는데 얘가 사회, 경제, 정치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냥 학원만 보내면 있는 돈 없는 돈 쏟아갖고 좋은 학원 강남에 해면은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병 중에 병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나왔지. 20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내가 나온 말하는 대학은 인류대학 얘기 아니에요. 그냥 대학 나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은 나왔는데 자기가 인류대학 나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양질의 일만 찾아 떠나기 때문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외국인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고 우리는 일이 없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20대, 30대, 40대가 돈을 써야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 대기업은 5%, 10%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헬 조선이니 흑주 수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가 이제 문경도 이제 집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할 건데 거기 보면은요 다 외국인 애들이 와서 집을 줘요. 그러니까 집도 다 외국인 애들이 다 벌어 가는 거야. 기술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 모든 물품을 수입을 해서 썼어요. 기술을 축적하지도 않고 종이 만드는 공장도 없었어요. 결국 석유가 이렇게 펑펑 나오는데도 먹을 물이 없어서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기술자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이내로 짧게는 10년 이내로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 날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농사도 외국인 노동자가 짓고 소, 돼지도 키우는 농장도 외국인 노동자가 짓고 공장에 납대 많은 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프레스 찍어내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이 흘러 넘치고 있어서 하다못해 옷 만드는 공장도 외국인이 와서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10년, 20년 후에는 장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모두 펜떼 굴리는 회사에만 취직하려고 하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제가 20년 전에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이 올 거라고 강의했어요. 20년 전에. 한번 뒤져봐요. 내가 그 얘기 했어.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 올 거다. 근데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 20년 전에 여러분들 안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네? 정확하게 맞았죠? 내가 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20대 애들이 기술직에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20년 후에는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요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프로젝트 하나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문경이 뜻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피정객들이 너무너무 여긴 정말 피정하는 분들이 오는 거야. 근데 문경은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땅도 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열심한 우리 젊은 천주교 신자들 저지방대학 난 저지방대학까지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해. 이 강의를 듣는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 열심한 신자 엄마 아빠들 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난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하니까 문경에 정말로 열심한 아이들 대학
졸업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우린 지금도 대학 졸업하나 고등학교 졸업하나 첫 월급은 230만 원이야. 월급 우리 많이 주더라고. 내가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첫 월급은. 그리고 나는 학력 전혀 따지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여기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많이 왔다 갔는데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명문대학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난 문경에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지금 할 거냐 하면은 내가 지금 잠비아의 에코 카사리아라고 천만 평 여의도 12배 만한데 뭐를 세우냐면 도시를 하나 세워요. 그게 세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기, 배관, 토목, 중장기, 조적, 조경, 농사, 가축, 농장 이 모든 기술자가 다 필요해. 그래서 아예 이제 원정대를 꾸밀 거야. 미션 원정대를 꾸밀 거야.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 열심한 천주교 신자 애들. 사명감. 그래서 이런 아 나는 봉사활동 하다가 살을 거야. 봉사활동 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나 이제 돈 버는데 사실은 3만 달러가 넘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 학원 안 보내고 연금 들어두면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350에서 400원 버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양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엄마 내가 정 먹을 게 없으면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막 경쟁 사회 뛰어들어가고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시험 봐갖고 떨어지고 막 밀어내고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러지 말고 이런 기술을 다 배우면은 한 번에 50명씩 젊은이들 팀을 만들어갖고 카사리아 도시 건설하는데 보낼 거야. 월급을 안 주느냐? 최저임금 230만 원 적용해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도 있고 가서 이 아프리카의 도시도 건설하고 의미 있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인생이 참 즐거워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은 즐겁게 살 수 있어.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옆에 지금 앙골라, 탄자니아, 이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많이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1원정 별동대, 제2원정 별동대 이렇게 해갖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머리 나쁘고 마음 착하고 몸 튼튼한 애들만 뽑아갖고 문경에서 이제 영적인 훈련이 돼갖고 그래갖고 그런 데 가갖고 봉사활동 하면은 거기만 보낼 거야? 뭐 인도, 남미 얼마나 보낼 데가 많아요. 신부님 그 돈은 어디서 다 돈은 난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그 값 다 해. 다 자기 벌 건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꾸며줘갖고 그러니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빛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제 3국에 전부 다 파견해갖고 도시 만들어주고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정말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놓는 정도까지. 그래서 이 원정대 친구들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에 들어오면은 내가 보기엔 뭐 없어서 얘네들은 취직할 데가 없어서 어서 모셔갈 정도로 그런 지금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다가 이건 남 탓할 것도 아니고 정부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 나쁘고 착하고 튼튼한 애들을 뽑아갖고 내가 이걸 뭔가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이 성공을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시죠? 네.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내 손으로 안 하잖아. 아니 주부가 밥 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제 오후부터 쭉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잖아. 얼마나 행복해. 주부가. 그리고 경치가 아름답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보너스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시간이 필요해. 자기한테. 근데 우리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건 뭔가 어저께 성금요일도 지냈지만은 뭔가 미안한 것 같아.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미안한 것 같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매를 맞고 그랬는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면은 예수님한테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남편한테 나도 맞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수록 누가 행복하냐면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남이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이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는 안 행복해. 그냥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전까지는 불행하다가 효도하면 행복해.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는 절대 내가 행복하면 안 돼. 남편이 잘해줄 때 그때서 난 반짝반짝 웃고 행복해야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 아들이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잘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아?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돼? 자식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 돼? 남편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 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신자들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난 행복하려고 마음 안 먹어. 그리고 교우들이 나한테 잘해줄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난 본당 신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신부님 챙겨주는 교우들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 15년 동안 본당 신부를 안 하는데 내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냥 누가 먹으면 돼?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에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행복에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거지 근성이 생겨.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절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주머니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써야 돼요. 하여튼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세요. 신부님 말대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썼는데 그때 돈 떨어지고 돈 생기는 것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비법을 알려줬잖아. 그때는 집에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대한민국의 70대 할머니들은 주머니에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 있는데도 이게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냥 70살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70대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멕시코 과달루페도 갔다 오고 뭐 내가 또 잠비아 뭐 한 달 피정하는데 거기도 갔다 오고 평창도 갔다 오고 내가 보기엔 그래도 10년 동안 바쁠 거야. 그 80살에 돈 다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70살서부터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이렇게 내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강의 준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그 늙은 이들이 많이 와 있었어. 늙은 이들이. 사실은. 근데 오늘 보니까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이게 안 웃고 뭐가 불만이 꽉 차 있어갖고 입이 나와 있으면 그 늙은 거야. 그 늙은 거야.
근데 어제 뭐 사무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방배정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막 그냥 막 입이 이만큼들 나와 있어.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다 웃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늙은이가 없는 거죠. 어저께 늙은이 천지였는데 오늘은 늙은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기분이 좋으면요 늙었다라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막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되지 않는 고집 부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시하냐고, 그거 늙은 거예요. 나이가 뭐가 이렇게 대수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이 먹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이인데 뭐 나이 많은 게 뭐 이렇게 대수야.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나이인데. 그런데 나이값을 해야지. 나이값을. 70살이면 70살의 나이값이 있고 80살이면 80살의 나이값이 있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그냥 배 내놓고 그냥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무시하냐고 그러고. 근데 오늘 보니까 늙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보니까 늙은 사람이 없어서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3만 달러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면은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 중에 오늘은 교육 현실, 우리가 뭔가 이제까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대한민국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분들도 곧 망할 것 같은 느낌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예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국민들도 내가 보기엔 정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니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었고 7년 2개월 연속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망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누군가가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됐어. 실업자는 흘러넘쳐요. 뭐 20대 실업자, 30대 실업자, 오늘 아침에 또 자료를 보니까 40대 실업자가 사상 최악이라고,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굶어 죽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다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우리 큰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4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또 이 농장, 우리 여기 평창에 농장 운영하는 내가 교우들 아는 분들 많은데요. 가보면은요 주인만 한국 사람이에요.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데 다 누구냐면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은 적어도 한두 명은 외국인 애들이야. 한두 명은. 식당에 가보면은. 뭐 집에 가사 도우미도 외국인 사람들 많고. 아,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야. 200만 명. 그 외국인들이 돈 다 벌어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거의 200만 명의 1년에 10%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1년에 20만 명씩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 1년에 한 50만 명 되는데 30만 명, 25만 명 취직되고 20만 명 취직 안 된다는 걸 보면은 한 2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 나이 먹은 사람들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느냐? 안 쓰죠. 최소한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보내? 다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의 인구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0만 명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갖고 쓰면은 우리나라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3만 달러가 넘고 5천만 명이 넘는데 아니 일자리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20대, 30대, 40대가 돈을 안 벌으니까 물건을 안 사잖아요. 물건을 안 사니까
도소매업이 다 망하고 제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술도 먹고 옷도 사고 뭐 물건도 사야지 뺑글뺑글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그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얼마를 버느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얼마 정도 받느냐? 대개 300만 원 선에서 돈을 받아요. 대개 300만 원 선에서 월급, 물론 뭐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한 180, 뭐 190 정도 받지만 우리 형님 같은 공장 같은 데는 300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우리나라 애들은 사무직밖에 없고 현장에는 없는 거야, 현장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그러면 그 애들은 대학 졸업해갖고 뭐 하느냐? 대학 졸업해갖고 취직 안 되면은 아르바이트나 몇 시간짜리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조현병에 걸려갖고 그냥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200만 명의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다 내주고 대한민국을 지옥 조선이라고 그런, 이게 또 유식한 말로 지옥 조선이라고 안 그러고 영어로 또 헬 조선이라고,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 헬 조선이라고 그러고 금수저, 흙수저 나누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웃긴 일이에요. 금수저, 흙수저가 어딨어?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금수저지. 뭐 아버지가 뭐 장관이고 아버지가 기업이고, 아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업인 경우가 어딨어. 이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농사짓고 뭐 상업하고 이런 거 기술자를 우습게 보는 게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호주는 그 한 주택단지에 치과의사랑 조족 벽돌 쌓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왜 같이 사느냐면은 월급이 같아. 또 어떤 경우는 벽돌 쌓는 사람이 치과의사보다 더 번대.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 거야. 같은 아파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내가 요즘 우리 생태마을 조경을 싹 다시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오시면 행복하라고. 우리 조경하는 우리 교우예요. 최 회장님이라고 저하고 한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들 둘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해요. 그 친구도 하루 일당이 20만 원, 25만 원이에요. 또 자기네들이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은 한 달에 못 벌어도 한 7, 800 벌어요. 한 달에. 돌만 싸도. 돌만. 물론 이제 돌도 쌓고 소나무 전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만 있으면요. 그 정도 벌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기술이 생겨? 20대부터 열심히 해야지 기술이 쌓이는 거지. 30살, 40살, 50살 돼야지 정말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대학 졸업해갖고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흙수저라고 그러면서 일반 중소기업에도 취직을 안 하고 공장에도 취직을 안 하고 이 기술적인 데 취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정부가 잘못됐느니 무슨 뭐 새 정치가 잘못된, 내가 보기에는 가정이 잘못됐어요. 가정이. 대한민국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그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을 해야 되고 인류대학을 가야 한다는 병이에요.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 공부 잘하는 게 뭐가 대수야? 잘 외우겠지.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건 잘 외워갖고 답 잘 맞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공부 잘하면 아이고 훌륭하다 그러고 공부 못하면 너 같은 게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고 그러고. 이게 내가 보기엔 가장 깊은 병이에요. 자식을 하나 둘밖에 낳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식이 머리가 나빠도 공부에 취미가 없어도 부모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들여가면서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인류대학 들여보내는 일에 부모 20대, 30대, 40대들이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거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자식 서울대학 집어넣는데 다 쓰는 거야. 초등학교 때까지는 웬만하면 따라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되는 애는 아무리 돈을 쏟아넣어도 안 돼요. 안 되는 애는. 그러면은 누가 포기해야 되냐면 부모가 포기해야 돼.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공부, 너는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죠. 사람은요, 몸으로 살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으로 살 사람은 90%가 몸으로 살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10%만 머리로 살 사람이야. 신문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한 반에 한 6, 70명 됐을 때 내가 기준을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은 머리로 사려고 11등부터는 몸으로 살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내 친구 중에 선생님이 있는데 한 반에 30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고 반에서 5등 안에 들면은 머리로 살래고 6등부터는 몸으로 살래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학원 보내지 말아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말고 마음껏 뛰어 놀게 해줘야 돼. 누구하고? 엄마하고, 엄마하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못 따라가면은 인류대학에 점점 멀어지면은 인류대학에 점점 멀어지면서 부모 자식지간도 점점 멀어지는 거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점점 원수의 관계가 돼.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부모하고 사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고 이 부모들이 내가 보기엔 문제예요. 그럼 인류대학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느냐? 상위 3%에서 5%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서울대학, 연고대 가는 거는 3명 내지 4명만 들어가.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태어나서부터 2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방학도 포기하고 오로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3%에서 5% 되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거 다 이해하면서 소화가 돼. 근데 나머지 95%는 이해 안 되는 게, 그래서 수포자, 뭐 영포자, 그 수포자가 무슨 뜻이냐면 수학 포기자야. 수학을 포기한.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면은 얘는 인류대학 못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걸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애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 병이야. 어렸을 때 실컷 뛰어놀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한 아이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살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 안 받고 괜찮다고 나가서 뛰어놀으라고 그래갖고 실컷 뛰어노는 애들은요. 커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근데 우리 여기 박 신부님,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소장 신부님이 요즘 상담하러 엄청나게 많이 와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지금 상담받아야 될 사람 한 60%는 상담받아야 될 거야. 지금 마음 안에,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그 젊은 20대, 30대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은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중독증이 오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깊이 접촉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 두들기고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꼴등하는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꼴등하는데도 계속 그런 애들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꼴등하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최고라고 공부 못하면 어떠냐고 황 신부님 얘기했는데 벽돌만 싸도 치과 의사보다 잘 살 수 벽돌만 잘 싸도 돌만 잘 싸도 조경만 잘해도 용접만 잘해도 목공만 잘해도 망치질만 잘해도 할 수 있어. 망치질 하는데 무슨 미분 적분 뭐 루트가 뭐가 필요해. 망치질 하는데 그냥 망치질 계속하면은 그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나가 죽어라. 응? 그렇게 공부할 바에야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공부시키는데 너 이것밖에 못하냐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 애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영혼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10만 달러 국민소득 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돈은 누가 다 갖고 갈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형님 집에서 지금 한 10년째 일하는 베트남 직원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번대거든요. 거기에 빌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딩을. 베트남에. 우리 중국 내가 뭐 이제 만나면 물어봐요. 직접 그 중국에 연변에서 온 분들 보면은 자기 지금 뭐 호텔 하나 사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은 다 어디로 갖고 가냐면은 뭐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이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는 3만 달러는 넘는데 쫄쫄쫄 라면 끓여 먹고 뭐 저기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그러면서 흙수저니 뭐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 그 안인득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현병 환자가 집에다 불 지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섯 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엄마 딸 뭐 할 거 없이.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나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수님이 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떠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길 잃은 양이에요. 길을 잃은 양을 예수님이 왜 찾아 떠나는 줄 아세요? 99마리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잃은 양이 99마리를 죽일 수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은요, 대개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못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야. 길을 며칠 전에도 뭐 여대생 하나 죽여갖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여갖고 또 자기가 2시간 후에 시신 훔쳐놓고 찾으러 오기까지 한 그 다 길 잃은 양들이야. 노동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나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하루 종일 돌 쌓고 그러는데 저녁에 씻고 자야지 무슨 여대생 죽이러 돌아다니고 뭐 불 지르고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사회적인 노동적인 가치가 이게 무시당하는 게 내가 보기엔 제일 큰 병 중에 하나예요. 내 자녀가 경쟁과 공부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가는지 먼저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잘 드러나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 정신병 먹어 약 먹어야 되고 이 상담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한 천만 명 정도 될 걸로 봐요. 천만 명 정도는 상담 받아야 돼요. 그 천만 명은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정말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교육비 쏟아 넣은 돈으로 보험금이나 적금이라도 들어두면 자녀가 청년 실업, 청년 빚에 시달리지 않아요. 내가 애를 딱 낳았어. 그럼 얘한테 쏟아 넣는 거 나가서 엄마 돈 벌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편 돈 버는 걸로 먹고 살면서 얘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이제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비로 들어갈 게 없어. 그러면 그 2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저금을 해봐. 애 졸업할 때 계산해보니까 2억 4천 모을 수 있어.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억 4천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원 안 다니고 맨날 뛰어놀았으니까 애는 튼튼할 거고. 엄마 아빠하고 사랑했다면은 얘는 엄마 아빠하고 원수 안 되고 멀지 않고 아주 가까울 거고 2억 4천 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 안 들어가면 대학에 또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한 1억 6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학까지 안 가면은 얘는 4억을 쥘 수 있어. 4억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 학원 안 보낸 부모들 많아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내가 이야기한 지 28년 되니까.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얘네들을 위한 보험, 적금 보뒀는데 학원 안 보내는 돈으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노는데 누구하고 놀아야 돼? 부모하고 놀아야 돼. 미국은 학교 딱 끝나면은 누구하고 있어야 되냐면 부모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어디 파티를 가잖아요? 그럼 애 데리고 가야 돼, 파티장에. 그리고 애가 자기네들 모임에 가면은 누가 데려다 줘야 되냐면 부모가 데려다 주고 기다리고 있다 데리고 와야 돼. 거의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에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는 경우,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조카들이 정말로 서울대학은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졸업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내 조카가 여섯 명인데. 근데 얘네들이 내 말대로 우리 형제들이 내 말 잘 들었어. 다 모아서 적금을 벗어. 적금을 벗는데 얘네들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1억이 채 안 되더라고요. 번 듯한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그러니까 다 차려준 거예요. 그 돈으로, 학원 안 보낸 돈으로 1억을 차려줬는데 얘네들 지금 우리 첫 번째 한 해는 벌써 대학 졸업한 지 한 거의 10년 정도 되는데 얘는 지금 벤츠 타고 다녀요. 벤츠. 얘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하면 저 천안에 무슨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게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인류대학에 못 갔다고 나쁜 놈 죽일 놈 하는 가정 분위기랑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정말로 너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자라면 돼.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그런 애들은 사업을 해도 잘하더라고. 얘는 분점까지 냈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기일이라 온 이제 조카 이제 손자 손녀들이 다 모였죠.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요즘 그 이제 조카가 그 사업을 하는 애들이 두 명 있는데 니네들 요즘 최저임금이라고 뭐 직원을 줄인다든가 월급을 덜 준다든가 그거 꿈도 꾸지 마. 너 벤츠 타고 다니잖아. 너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 뭐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래.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고 보너스 줄 수 있는 거 보너스 주고 할 수 있는 거 해. 그랬더니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삼촌, 내가 이거를 시작한 지가 한 4년 되는데 그 4년에 시작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있다는 거야. 안 나가고. 그래서 보너스도 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넌 사업 잘 되고 너 얘 저 지방대학 나오네요. 저 지방대학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너 이제 5년 되면은 그 직원한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은 그냥 편의점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 5년 정도 지나면 그 직원한테 제주도 가족 여행권 끊어줘.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너만 잘 살면 안 돼. 그럼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는 4년, 5년 그 같이 창업했을 때 같이 쭉 왔다는 건 그만큼 잘해줬다는 얘기죠. 잘해줬다는 얘기죠. 막 대한항공에 뭐 조모처럼 막 땅콩 막 안 갖고 왔다고 귀싸대기 때리고 무릎 꿇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등병에 최고병에 해갖고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인류대학 나오지 않아도 성실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 돈도 차근히 벌게 되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생을 거꾸로 살아. 아이 때 행복하게 살아야 어른이 돼서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이 때 공부하느냐고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 11시 애들 그 어제 내가 오늘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다시 유튜브를 보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새벽 1시까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지옥을 사는 애들이 대학에 또 무슨 뭐 스펙 쌓아야 된다고 뭐 영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무슨 자격증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또 대학에 뭐 옛날엔 대학생들이 뭐 배낭 메고 놀러도 많이 갔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하중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행복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27, 28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대기업 들어간 날부터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중에 언젠간 행복하겠지. 내가 지금 참고 내가 열심히 돈 벌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살고 있어. 거꾸로.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그래서 내가 조카들을 만나서 항상 조카들한테 너 사업 잘하는 비법 삼촌이 하나 알려줄게. 너 이것만 하면은 너는 떼돈을 벌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얘네들 떼돈을 벌고 있고 그 비법이 삼촌 뭐예요? 딱 손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어라. 웃어라. 그 물건 사갖고 나가는 손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해라. 그러면은 옆 가게 가던 손님도 니네 가게로 온다. 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도 그 우리 이제 누나들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데 형 아들도 누나들이 그 찾아갖고 해줘갖고 하는데 그 아이도 이번에 또 2호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얘 대학 졸업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애야. 2년밖에 안 된 애가 벌써 2호점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가 어딨어. 인류대학 나오면 행복하고 얘도 걔는 어느 대학 나와? 걔는 저 둘 다 천안에 있는 대학을 나왔네,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부모들은 20년 동안 헛돈 쓰고 허송세월 보내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헛돈이에요, 헛돈. 아니,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애 학원 밤 11시, 12시까지 붙잡아 논다고 걔가 서울대학을 가요?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노는 게 낫지. 근데 엄마, 아빠랑 놀면은요, 나쁜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학원에서 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학원 보낸다고 다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그 또래 애들이 모이면은요, 나쁜 거는요, 금방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나갈수록 온갖 나쁜, 나는 요즘 그 마약, 그거, 어떻게 하면 마약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약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또래 애들끼리 뭐 나쁜 짓 하는 애들끼리 모이면은요, 한 명이 알면은요, 나머진 싹. 그러니까 연예인 누구 하나가 마약을 했다? 연예인 전체가 마약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연예인하고 친한 연예인들은 거의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노느냐. 아니, 엄마 아빠하고 매일 노는데 엄마 아빠가 너 마약 한번 해볼래? 이러는 엄마 아빠는 없을 거예요. 제가 왜 미국에 그 강의 요즘은 이제 뭔데 외부 강의를 안 나가지만은 외부 강의 안 나가니까 또 너무 좋아.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요즘 유튜브가 있잖아, 유튜브. 유튜브. 내가 너무 놀라는 건 이제 유튜브 토요특강 뭐 오늘 토요특강으로 또 나갈 거예요. 3만 달러의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나가는데 많이 보는 건 20만 명, 30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강의는. 그러니까 30만 명한테 내가 강의하려고 그러면 한 성당에 기껏 가봐야 뭐 많이 모인다고 그러고 500명 모이는데 그러면은 10성당이라 봤자 5천 명. 100성당이라 봐야 5만 명. 그럼 내가 20만 명이면은 400성당을 다녀야 되는 거야.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딱 한 30분 찍고 유튜브에 딱 올렸는데 20만 명이 보니까 딱 한 번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요즘,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뭐 성당에 뭐 강사가 안 오느니 뭐 좀 강의를 듣고 싶고 좀 영적인 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뭐 어디를 가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만 치면 돼. 그냥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만 치면은
여기에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과달루페 성지순례, 그 다음에 내가 농사짓는, 이제 조금 있습니다. 농사 오늘 요즘 계속 장가르기 끝나고 이제 모종 내고 있거든요. 밭에 나가고 모종 심는 거 싹 해가고 또 화요일에 싹 다 올릴 거야. 아, 세상에 황신부가 이렇게 뭐 강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농사, 장 저런 것도 하고 진짜 생태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가를 그냥 보면 돼. 어쨌든 지금 한국은 헬, 조선,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취직이 잘못되느니 정부 경제가 무너지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에요. 아니 7년 2개월 연속 무역 흑자에다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데 5천만 명이 그러면은 획획 돌아가야 되는데 왜 획획 돌아가지 않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쓰면 돌아가죠. 근데 그 돈을 벌어갖고 다 어디다 갖다 주냐면 자기 나라로 다 보내.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거야. 여기서 밥만 먹고. 돈은 다 어디로 보내?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일자리를 다 내주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3D라고 그러죠? 이런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 거기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럽고 힘든 일은 안 하고 대기업에서 펜때 굴리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 20대에 혈기 넘치고 힘 흘러 넘치는 애들이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이 나라가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새끼, 아니, 공장에 나와서 일하면 어때? 아, 내 새끼 바깥에 나가서 못질하면 어때? 돌 싸면 어때? 그런데 그거 하면은 내가 그거 하려고 너 그 돈 쏟아 넣어갖고 그렇게 가르쳤는 줄 아느냐? 이러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가 문제예요. 저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 친구가 내 말을 아주 잘 듣는 친구야. 애가 셋 있는데 셋 다 학원을 안 보냈대.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여갖고 자기는 노후대책연금을 봤대.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는 아이예요. 얘는 자기 노후대책연금을 두 개를 부어갖고 하나는 한 달에 한 120만 원 나오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오는 걸 부어놨대. 끝났대 다. 요새 10년, 15년 부면 그거 다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자기는 65살서부터 기본적으로 170만 원이 나온대. 기본적으로. 그리고 회사 연금이 뭐 한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 그게 나올 수 있도록 다 해놨대. 37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 55살인데 나하고 친구니까 얘는 애들을 봐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제대로 학교를 못 나와도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물리치료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해갖고 그냥 버는데도 걔네들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거야. 아, 나 65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370만 원 나오는데 뭐 애들이 만약에 굶는데 와서 먹어. 자기는 늙어서도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학원을 안 보낸 돈으로 노후대책 연금을 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병 중에 하나가 애가 대학을 떨어지면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지는 게 접시에 코 박고 죽을 일이야? 등록금이 700만 원이더라고. 뭐 그다음에 얘가 좀 멀리 뭐 가면은 뭐 방 뭐 책값,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치면요 보통 한 학기에 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4년이면은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 그 어쩌고저쩌고 하면 1억. 거기다가 또 엄마 나 저기 뭐야 중간에 뭐 해외 연수 좀 보내줘. 그런 막 2억 훅쩍 넘어가는 거. 그 2억하고 한 살서부터 20살 때까지 2억하고 얘는 그거를 전부 다 노후대책 연금으로 버둔 거야. 그러니까 돈 자연스럽게 나오고. 애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부모도 뭐 처음부터 포기했으니까 패배 우리 애가 서울대학을 못 들어가고 패배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뭐,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미친놈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애들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엄마, 아빠랑 언제나 식사하고, 맛있는 거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병은 지금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책을 잘못하느냐? 부모가 정책을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남들 다 학원 보내는데 내만 안 가면 내만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 학원 가는 애들이 바보 애들이에요. 학원 가는 애들이 학원 보내는 부모가 바보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목을 내갖고 목청을 놓아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조카 여섯 전부 다 저 지방대학 나오는 애들이야. 공부 못했다고 부모들이 한 번도 혼낸 적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밝고 맑게 자랐던 애들은 커서도 밝고 막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애는 잘해서 스트레스 받고 못하는 애들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인간관계도 못 맺고 형제 우애도 안 좋고 부모 자식도 안 좋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병은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 우리는 교육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육은 학교가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애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근데 여러분들 교육하고 공부는 다른 거예요. 교육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공부는 수학 영어 잘하는 게 공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애들은 공부는 배워도 교육은 안 배우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무슨 펜션에 모여갖고 20대 애들이 다 같이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뭐 연탄가스 맞고 죽고 이거 다 누가 만드느냐 하면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남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들을 키운 거예요. 얼마든지 애들을 행복하게 키울. 아, 내가 장가를 가야지 이게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가를 안 가갖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참. 유대인들을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한번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따로 꼭지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요, 애통장에 5만 달러를 넣어준대요. 5천만 원을.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애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주식, 우리처럼 또 무슨 뭐 위험한 주식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5년, 10년 묻어둘 주식을 애하고 상의해서 사둔대. 그래갖고 13살짜리가 5천만 원이 자기 통장에 있고 그 주식에 가 있어.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엄마 아빠하고 꼭 확인을 한대요. 야,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얘는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정치, 경제, 세계 그냥 공부되는 거야. 아니 내 주식이 지금 오르고 내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13살짜리 애 통장 안에 5천만 원 있어갖고 들락날락 하는데 얘가 사회, 경제, 정치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냥 학원만 보내면 있는 돈 없는 돈 쏟아갖고 좋은 학원 강남에 해보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병 중에 병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나왔지. 20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내가 나온 말하는 대학은 인류대학 얘기 아니에요. 그냥 대학 나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은 나왔는데 자기가 인류대학 나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양질의 일만 찾아 떠나기 때문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외국인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고 우리는 일이 없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20대, 30대, 40대가 돈을 써야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 대기업은 5%, 10%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헬 조선이니 흑수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제 문경도 이제 집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할 건데 거기 보면은요 다 외국인 애들이 와서 집을 줘요. 그러니까 집도 다 외국인 애들이 다 벌어 가는 거야. 기술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 모든 물품을 수입을 해서 썼어요. 기술을 축적하지도 않고 종이 만드는 공장도 없었어요. 결국 석유가 이렇게 펑펑 나오는데도 먹을 물이 없어서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기술자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이내로, 짧게는 10년 이내로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 날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농사도 외국인 노동자가 짓고 소, 돼지도 키우는 농장도 외국인 노동자가 짓고 공장에 납대 많은 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프레스 찍어내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이 흘러 넘치고 있어. 하다못해 옷 만드는 공장도 외국인이 와서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10년, 20년 후에는 장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모두 펜떼 굴리는 회사에만 취직하려고 하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제가 20년 전에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이 올 거라고 강의했어요. 20년 전에. 한번 뒤져봐요. 내가 그 얘기 했어. 이제 자식 안 낳는 세상 올 거다. 근데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 20년 전에 여러분들 안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죠? 네? 정확하게 맞았죠? 내가 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20대 애들이 기술직에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20년 후에는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요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프로젝트 하나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문경이 뜻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피정객들이 너무너무, 여긴 정말 피정하는 분들이 오는 거야. 근데 문경은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땅도 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열심한 우리 젊은 천주교 신자들, 저지방대학, 난 저지방대학까지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해. 이 강의를 듣는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 열심한 신자 엄마 아빠들 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난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하니까. 문경에 정말로 열심한 아이들 대학 졸업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우린 지금도 대학 졸업하나 고등학교 졸업하나 첫 월급은 230만 원이야. 월급 우리 많이 주더라고. 내가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첫 월급은. 그리고 나는 학력 전혀 따지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여기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많이 왔다 갔는데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명문대학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난 문경에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지금 할 거냐 하면은 내가 지금 잠비아의 에코 카사리아라고 천만 평 여의도 12배만한데 뭐를 세우냐면 도시를 하나 세워요. 그러니까 세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기, 배관, 토목, 중장기, 조적, 조경, 농사, 가축, 농장 이 모든 기술자가 다 필요해. 그래서 아예 이제 원정대를 꾸밀 거야. 미션 원정대를 꾸밀 거야.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 열심한 천주교 신자 애들. 사명감. 그래서 이런 아 나는 봉사활동 하다가 살을 거야. 봉사활동 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나 이제 돈 버는데 사실은 3만 달러가 넘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 학원 안 보내고 연금 들어두면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350에서 400원 버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양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엄마 내가 정 먹을 게 없으면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막 경쟁 사회 뛰어들어가고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시험 봐갖고 떨어지고 막 밀어내고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러지 말고 이런 기술을 다 배우면은
한 번에 50명씩 젊은이들 팀을 만들어갖고 카사리아 도시 건설하는데 보낼 거야. 월급을 안 주느냐? 최저임금 230만원 적용해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도 있고 가서 이 아프리카의 도시도 건설하고 의미 있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인생이 참 즐거워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은 즐겁게 살 수 있어.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옆에 지금 앙골라, 탄자니아, 이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많이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1원정 별동대, 제2원정 별동대 이렇게 해갖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머리 나쁘고 마음 착하고 몸 튼튼한 애들만 뽑아갖고 문경에서 이제 영적인 훈련이 돼갖고 그래갖고 그런 데 가갖고 봉사활동하면은 거기만 보낼 거야? 뭐 인도, 남미 얼마나 보낼 데가 많아요. 신부님 그 돈은 어디서 다 돈은 난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그 값 다 해. 다 자기 벌 건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꾸며줘갖고 그러니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빛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제3국에 전부 다 파견해갖고 도시 만들어주고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정말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놓는 정도까지. 그래서 이 원정대 친구들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에 들어오면은 내가 보기엔 뭐 없어서 얘네들은 취직할 데가 없어서 어서 모셔갈 정도로 그런 지금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다가 이건 남 탓할 것도 아니고 정부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 나쁘고 착하고 튼튼한 애들을 뽑아갖고 내가 이걸 뭔가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이 성공을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